자, 정답은? 정답은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칠지도는 백제 이 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철제 칼로 백제가 일찍부터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왕은 백제에 복속하지 않았던 마한의 잔존 세력을 정복하고 고구려와 대결해 고국 원한을 전사시킬 만큼 국력을 막강하게 다졌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연 이 왕은 누구일까요? 백제의 왕입니다. 칠지도와 관련된 국력을 막강하게 다졌던 백제의 전성기를 이룬 왕, 이 왕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목천왕, 근초고왕, 성왕 이렇게 나왔네요. 정답은? 중국 요서지방과 일본 규슈지방으로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죠. 정답은? 근초고왕입니다. 자,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탈락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최후의 4위 결정되었습니다. 79대 권은배란 바로 나! 화이팅! 오랜만을 기다렸다! 2학년 윤수! 골든벨 꼭 울리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겠다. 2학년 정수경! 빨랑빨랑 골든벨은 내가 울린다. 화이팅! 3.19의 명예는 내가 지킨다. 2학년 지성현! 후회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전 골든벨 화이팅!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학년 김나현! 서울 3.16을 빛낼 4명의 실력자가 가려졌다. 골든벨을 향한 힘찬 열차가 시작된다. 36번 문제입니다. 처용과 제 막내가 모 죽지랑가는 모두 삼국유사에 이것으로 적혀 전해 내려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글이 없던 시절 우리 노래를 기록하기 위해 쓰였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 한글이 없던 시절 우리 노래를 기록하기 위해 쓰였던 이 방법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김나연 학생 두음, 나머지는 향찰.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향찰입니다. 게르니만 침공기 실험을 했고 이 실험을 통해 조건반사의 개념을 정리했죠. 정답은 파블로프입니다. 겨울철 성인병에 있는 어른들은 심혈관계 질환, 특히 이 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인한 혈압 상승 때문인데요.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조직 일부로 혈액이 유출돼 발생하는 뇌출혈을 통틀어 일컫는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돼 발생하는 뇌출혈, 요걸 다 통틀어서 이 질병이라고 하죠. 특히 겨울철에 이 병에 주의해야 됩니다.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요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때가 위험합니다. 자, 적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고혈압, 뇌졸중. 정답은
뇌졸중입니다. 네, 40번 문제에서 정수기 학생 최후의 1위로 당선됐습니다. 최후의 1위에게는 지식 실크로드 대장정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고려 후기 이래 조선에 이르기까지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들은 당대의 정치 현실에 매우 민감해서 국정에 불만이 있을 때는 수업 거부나 동맹 휴학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생원이나 진사시에 합격한 양반 자제들에게 입학을 허가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성균관이라고 적었나요? 정답은? 정답은? 성균관입니다. 다음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세계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근대 역사상 최초의 버블, 터키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꽃이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자 투기가 조장, 17세기 상인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공황으로 회화나 풍자식, 희극소설의 소재가 됨.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튤립 공황, 이렇게 적었네요. 정답원이랍니다. 이 꽃의 알뿌리에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투기가 조장됐고 결국 공황을 일으켰죠. 정답은 튤립 공황입니다. 소고기의 사태 등 근육과 인대가 많은 부위의 고기가 질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결합조직인 이것은 가열하면 젤라틴이 되어 용해되기 때문에 사태를 국이나 탕으로 오랫동안 끓이면 보다 부드러운 상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나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동물의 뼈, 연골, 피부 등을 구성하는 경단백질입니다.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화장품, 영양제에도 많이 쓰이죠.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정답은 콜라겐입니다.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엄마. 자, 엄마는 어떤 존재세요? 수경 학생에게. 그냥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 같은 존재? 자, 엄마하고 뭐 그러면은 뭐 비밀이 없겠네요. 네, 없어요, 거의. 오늘 골든벨 나간다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솔직하게 딸에 대해서 평가했을 것 같아요. 내심 잘하면 좋겠다고 기대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별말 없으셨어요. 평소 그냥 똑같이 대하시고 그냥 잘 갔다 오라는 말만 하시고. 더 힘 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어머니께 한 말씀? 엄마, 내가 평소에 말은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 제1차 세계대전 말 유럽에서 전개된 반예술적 운동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피해 스위스에 모인 젊은 예술가들이 현실에 대한 분노와 허무주의를 작품에 담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술가로 프랑스 시인 트리스탄 차라, 미술가 마르셀 뒤샹이 있으며 초현실주의의 모태가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문장이 책 끝나기도 전에 답을 적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